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M스틱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M스틱이라는 제품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차량에서만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의 USB에 자신의 핸드폰을 USB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와 함께 핸드폰의 안드로이드를 차량으로 보내주는, 전송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뭐 안드로이드 오토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 AA 미러라든가 스크린토 오토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러링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의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보시듯이 할 게 별로 없죠. 핸드폰의 앱 중에서 일부만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즉 운전에 도움이 되는 앱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커분들이 AA 미러, 스크린토 오토와 같은 미러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차량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뭐 영상에서 보시듯이 댓글이 엄청 많습니다. 뭐 안 된다는 분들, 처음에 루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루팅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았죠. 루팅을 했는데도 안 되느냐,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루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이거를 뭐 알기도 어렵고, 댓글에는 된 분들보다 안 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나중에 제가 하도 똑같은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죄송하지만 댓글 안 달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지도 올렸었습니다. 하여간 뭐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의 미러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무엇이냐, 미러링이 아니고 이 스틱 자체가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OS, 여기 보시면 네, 안드로이드 9, 옥타코, 콜텍스 A53, 그리고 램 2기가, 네, 16기가의 eMMC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M스틱을 차량에 꽂으면 바로 이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안드로이드가 바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쿼드코어 콜텍스 A53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리뷰를 했었죠. 이 안드로이드 스틱 X96S와 같은, 거의 같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자가 HDMI이기 때문에 HDMI 입력 단자가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꼽아서. 근데 차량에는 보통 없죠. 이것을 리뷰를 했을 때도 10인치 외장 모니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는 차량에 USB에 꽂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인터넷이 안 되죠. 네, 인터넷 통신 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네, 와이파이 핫스팟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용할 때마다 와이파이 핫스팟을 접속해야 되느냐,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최근에 이 삼성폰에서는 빅스비 루틴이라는 게 있죠. 빅스비 루틴에서 네, 운전 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모바일 핫스팟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핫스팟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차량에 탔을 때 자동으로 모바일 핫스팟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별다른 불편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차량에 타시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M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모든 것이 또 연동이 되고, 뭐 핸즈프리 같은 것도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거치하고 사용하는 것과는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미러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통 대부분이 루팅을 하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셀컨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셀컨폰이나 태블릿을 차량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도 있는데 이것은 배터리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위험성 또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케이블, 연장 케이블과 네,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틱이 너무 크기 때문에 USB에 꽂았을 때 뭐 불편감이 있다면은 이런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셔도 되고,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이런 Y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차량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으로 왔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이렇게 셀컨폰을 거치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거를 하고 여기에 M스틱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커서 이렇게 그냥 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연장선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USB 연장선을 통해서 거치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표시가 나오면 네, 이렇게 M스틱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차량용 스피커와 연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핫스팟과 함께 그리고 블루투스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이제 폰에서 와이파이 핫스팟을 통해서 연결 또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세팅도 있고 M스틱 설정도 따로 있어서 차량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고, 네, 핸드폰하고 연결도 되고 내비게이션 바 이것도 또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상도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부팅 시 자동 실행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체크해 주면 네, M스틱을 시작할 때 뭐 팀앱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한다든가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튜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풀 화면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을? 진짜 이러실 겁니까? 네, 넷플릭스도 아주 풀화면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 시에 가족들을 위해서 틀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차를 정차하고 휴식을 취할 때, 이럴 때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팀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면 팀앱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그냥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완벽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만들어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USB를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안드로이드 기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뭐 앱을 테스트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는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음성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아, 서울역으로 가자. 네, 업데이트 후에 이렇게 인식이 잘 됩니다. 네, 이렇게 팀 앱을 사용하는 경우에 유튜브 같은 앱을 사용해도 길 안내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것은 원래 팀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엠스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는 차량에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몇몇 운전에 도움이 되는 앱만 실행되는 그런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러링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런 방법이 어렵고 또한 따로 태블릿을 거치하면 차량과 연동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엠스틱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을 그냥 안드로이드 기기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미러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사양이 조금 낮기 때문에 반응이 느린 단점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을 안드로이드 기기로 만들어서 차량과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참으로 좋은 기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게 필요한 앱을 깔아서 뭐 운전에 도움이 되는 앱들 혹은 휴식시 아니면 뭐 같이 동반한 동승자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주면서 안전한 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기어스의 M스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정보와 함께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